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13쪽을 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8장. 안봉건 변혁운동과 반침략 민족운동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19세기 전반에 개항 이전에 국내 정세가 나와 있으니까 19세기 전반에 한번 보시면 여기는 큰 타이틀로 써드리고 그 다음에 책으로 좀 정리하고 그렇게 나갈게요. 19세기 전반에 정세 개항 전입니다. 1876년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개항이니까 19세기 전반에 정세하면은 국내적으로는 국내 면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세도 정치라고 그랬어요. 세도 정치. 크게 보면 세도 정치로 사회가 혼란하다 이렇게 봐야지, 그죠? 사회가 혼란에 떨던 시기. 왕권 당연히 악화되겠죠. 순조, 헌종, 설종 3대 63년간.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해서 제국주의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적으로 생산량이 겁나게 늘어났던 산업혁명 이후에 그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상품 시장을 개척하고 또 원료 생산지를 공급지를 만들어서 식민지를 만드는 이거 우리가 제국주의 단계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서세동점의 상황, 서양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는 서세동점의 상황으로 이양선이 출몰합니다. 우리랑 모양이 다른 배죠. 이양선 출몰. 1830년대에는 왔다리 갔다리 해서 보이긴 했는데 조사돼서 이렇게 보고는 올라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야 오픈더워 해가지고 이제 통상을 요구하는 단계는 60년대 와서 강해지거든요. 서세동점의 상황으로 와우, 사회가 불안에 떨던 시기야. 사회 불안.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배라고 하더라도 돛단배거든요. 증기선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얘들은 증기선이기 때문에 뽕 방구 한번 끼면 그냥 100m가 쭉 하기 때문에 어우 야 이거 희한하다 모양이. 그래서 모양이 다른 배라는 뜻. 황당선이라고도 불렀어. 이항선을.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상황이 어떤지 보시면 13쪽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 세도 정치로 인해서 정치 기강이 불안하고 왕권 약화되고 사회는 개판이고 토지제도 개혁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주전환제 극에 달했고 수취제도의 문란이 또 극에 달했다. 이 수취제도라고 하는 것은 조세제도, 조세를 걷는 행정을 우리가 수취제도라고 하는데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합니다. 삼정의 문란의 원인에는 총액제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인데 조선 후기 할때 했었죠. 총액제는 국가의 1년 경상비, 작년에 얼만큼 지출했는지 그 경상비 규모를 올해에 새로 변동된 상황으로 농민들이 다 떠나서 없는데 거기에 9년 단위에 그냥 딱 할당을 하는 거예요. 얼만큼 걷어라. 작년에 이만큼 걷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지출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쓸 거는 책정해 놓고 9년 단위로 할당을 하면 9년에서는 수령들은 부목 9년의 짱들을 우리가 수령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백성들한테 강제 부담을 시키는 걸 우리가 총액제 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정에 해당 전세 걷는 세금 행정을 우리가 전정이라고 그러고 군포 징수 행정을 군정이라고 그러고 환곡 이 곡식 빌려주고 원곡 플러스 이자를 걷는 게 우리가 환곡 제도인데 그 환곡을 걷는 행정을 환정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환곡의 폐단이 가장 극심했습니다. 이게 총액제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럼 총액제가 언제? 18세기 19세기 방식을 총액제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세 걷는 행정을 총액제 방식의 비총재, 우리 13쪽에 가운데 보면 밑에 부분, 군포 징수 행정의 총액제를 군총재, 군포 총액을 할당하고 이만큼을 반드시 걷어라라고 하는 거. 환정의 총액제를 환총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강제 대여가 성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강제로, 그러니까 국가 재정의 3분의 1은 이자로 충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고리대 국가가 돼버렸다. 조선 말기에. 이랬을 때 사회가 혼란한 시기에 우리 인민들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14쪽을 보시면 소극적인 대응도 있고 적극적인 대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 인민들의 대응은 소극적인 대응도 있고 소극적인 대응, 그다음에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나와 있죠. 적극적인 대응. 이거는 주로 이제 봉기 형태죠. 적극적인 대응은. 자, 그러면 소극적인 대응 형태로 항조. 항조는 쌀 내는 걸 저항하는 거예요. 쌀조차요.
항조라 그래. 그 다음에 항세 혹은 거세라고 합니다. 거세는 커팅이 아니고 세금 거부, 커팅이 아니고 항세 혹은 거세. 피역, 어휴, 역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 징벌하는 건데 이걸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유리민 유망되고 거지되는 거지. 벽서, 벽서는 벽에 낙서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령을 비방하는 문서, 정부를 비방하는 문서, 오늘날 말하면 대자보 붙이는 것을 우리가 벽서라 그래. 그 다음에 괴서, 괴서는 걸 괴자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글을 걸어두는 거, 사람들이 다 보게. 괴서, 와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와전됐다는 말 하죠. 그래서 와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왜곡되고 비방하는 말을 퍼뜨리는 걸, 안 좋은 말, 이걸 와언이라고 그래요. 산호는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걸 산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서 차원에서 욕하는 거죠. 야이씨 조병가 개새 뭐 이렇게 떠드는 걸 산호라 그래. 거화 이건 좀 무서워. 들컷자에 불화자, 횃불 들고 개기는 거지요. 그래 나 쏴봐 이거 떨어뜨리면 니네 집 근처에도 기름 버놨어 해가지고 거화. 정소는 봉기 이전 단계에서 항상 하는 게 거의 정소인데 상소하는 겁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걸 정소라 그래. 그 다음에 미륵신앙. 이 미륵신앙은 미륵불을 믿는 신앙이 불교에서 미륵신앙인데 미륵불은 미래를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부처가 미륵불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계를 주지하는 사람이 부처가 미륵불인데 불교에서 미리 현세에 내려와서 메시아로서 내려와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한다라는 믿음. 이게 미륵신앙이거든. 예언사상에 의지한다든가 이제 조선왕조는 말기고 새로운 왕조가 도래한다. 또 이런 것들이 퍼진 게 이제 비밀스러운 기록인 정감록이 또 유행하게 되고 17세기 이후부터 서학 17세기 이미 학문으로 들어왔지만 천주교가 이제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고 동학이 또 창도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미륵신앙부터 해가지고 동학까지 다 묶으세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 민중사회막 퍼지면 혁명적 기운을 고조시켰다는 얘기야. 이제 변혁운동의 이념을 제공해서 이제는 뒤집어 엎어 뭐 이런 생각이 당연한 상황이 돼버리는 논리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개라든가 두뢰 조직을 이용해서 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 중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개 중에서는 어떤 조직을 개라고 하는데 검개도 있고요. 검개는 저 같은 사람이 칼제비들 검은 도포 쓰고 도포 입고 딱 가 쓰고 다니면서 뒤에 누가 따라오면 딱 칼 뽑지잖아. 살짝만 했는데 목이 떨어지고 이런 검객들 모임을 검개라 그래. 여러분이 조직하는 개도 있어요. 여러분은 살주개라는 걸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노비들이 만드는 거예요. 주인들을 죽이자는 개 모임. 이게 이제 살주개. 저는 검개. 여러분은 살주개. 이런 걸 이제 만들기도 하고. 둘에는 공동 노동 조직이죠. 삼한시기부터 있었다고 전하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좀 살려고 한다든가. 적극적인 대응은 농민항쟁인데. 1800년부터 보세요. 뭐 인동, 북청, 서천, 해주, 황주 이런 데서도 이제 북쪽에서 많았고 특히 두 번째 평안도 농민항쟁. 어우 홍경래 별표. 홍경래 봉기. 이거 우리 조선 말기 할 때 했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홍경래, 우군칙, 김창시, 이희저, 홍총각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잔반 플러스 중소 상공인층이 중심이 되고 주도 여기에 도시 빈민, 임노동자, 광산노동자 이런 사람들, 하급군인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런데 한계는 의주 관아, 의주 지역도 다 일어났지만 관청을 장악하지 못했고 정주 관아는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청천강 이북에 국한한 한계가 있다. 왜? 토지 제도나 신분제 철폐를 내걸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이 한계여서 전국적으로 퍼지지 못했다. 여기에 서북지방민에 대한 차별 대우도 기인하고 그래서 홍경래 나는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죠. 평안도 농민항쟁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시험에. 그래서 출제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홍경래를 물을 게 난이라고도 하지만은 평안도 농민전쟁 혹은 농민항쟁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도. 그래서 조금 더 저같이 좀 소장파가 들어가면 그렇게 내고 진보적으로 좀 위상을 높여서 평가해서 아주 그 좀 노땅들이 들어가면 또는 뭐 꼴통들이 들어가면 홍경래의 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건 지배층에서 봤을 때 얘기죠. 사료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느니 관서 곧 북서쪽 평안도 지역의 부로와 자제와 공사천민들은 모두 이 경문을 들어라. 무릎 관서는 성인 기자의 예터요 단군 시조의 옛 근거지로서 의관이 급제하고 문물이 아울러 발달한 곳이나 조정에서는 관서를 부림이 분토 동그라미 분토는 똥분자입니다. 똥덩어리 땅과 다름없이 취급했다.
심지어 권문의 노비들도 서토의 사람을 보면 그 서북지방의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한다. 서토에 있는 자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자 있겠는가 해가지고 대구 일으켰지만 전국적으로 퍼지진 못했다. 이게 어쨌든 세도정치 시기 중에 초반에 1811년에 규모 있는 밀란으로서는 가장 큰 시발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기 세도정치 시기의 끝머리에 진주농민봉기 경남 진주에서 몰락 양반이었던 잔반 유계춘이 경상우 병사 백락신의 가렴 추구 때문에 들고 일으켰는데 삼정의 문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주농민봉기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임술농민봉기 곧 1862년이 임술년입니다. 그래서 이 해에 전국으로 퍼진 밀란 자체를 임술농민봉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세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이렇게 사회가 불안에 떨던 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봉기 형태가 있으니까 봉기 예. 그래서 이런 시기를 어떻게 하면 바로 다음에 집권한 사람이 이제 왕이 된 사람이 고종이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섭정하는 때가 있다 그랬죠, 그죠? 왕은 고종이지만 흥선대원군 요 기간 자체가 1863년부터 해가지고 1873년까지예요. 73년까지 흥선대원군이 섭정하던 시기인데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내적으로 대원군은 뭐 해야 된다? 봉건적 개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왕조 질서를 부정하지 않고 체제는 유지하되 민생 안정시키겠다, 왕권 강화시키겠다, 재정 강화시키겠다. 이게 봉건적 개혁일 뿐입니다. 근대적 개혁은 없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한테 근대성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측면에서 대원군은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취하더라.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취하더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한계지.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점. 해서 오른쪽 15쪽에 보면 대원군의 개혁 정책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봉건적 개혁은 왕권 강화. 기본이죠. 아들이 왕인데 당연히. 세도 가문을 일수하고 축출한다. 그래서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데 사색을 등용한다라고 할 때 노론, 소론, 남인, 북인 기존은 노론이 아주 주도했는데 이제는 노론을 찍어내겠다. 그래서 이 회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선대원군은 경들은 들으시오. 나는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고 그 다음에 천리를 끌어다 지척에 둘 것이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태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 것이며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고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에 두겠다. 가까이 두겠다. 그러니까 종친을 중용하겠다는 것과 남인을 높이 쓰겠다. 그 다음에 태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노론 세도 가문을 깎아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거든.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제를 개혁해서 비변사를 철폐합니다. 비변사는 16세기에 이미 중종 때 임시기구, 자 삼포혈안을 계기로, 그 다음에 명종 때 상설기구, 선조 때 임진왜란 때의 기능이 강화돼서 내내 강화됐었죠. 자 시험 기출문제 세도 정치 시기에 비변사를 타파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예요. 세도 정치 시기에도 여전히 비변사는 강화됐었고 의정부를 완전히 하는 일 없었죠. 열리지도 않고 근데 비변사를 철폐하더라 흥선대원군. 정확하게 1865년에 비변사의 도장을 두게 없애거라 라고 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대신 의정부 기능을 부활하고 6조 강화시키고 3군부를 다시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군권을 이관해서 3군부는 사실은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군사조직인데 그 군령기관이죠. 이게 3군부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왕권 강화시키겠다 이런 의미죠. 법전을 편찬하는 것도 다 왕권입니다. 왕권입니다. 대전 회통 육전조례. 자, 대전 통편하면 누구? 정조입니다. 대전 회통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을 중건한다. 왜? 임진왜란한테 불탔기 때문에 경복궁을 중건해서 왕실에 권위를 좀 세우겠다라는 차원에서 돈이 없으니까 원납전, 원에서 납부한다라는 의미의 성금이에요. 이거 양반 반대하겠죠? 내라고 하니까. 당백전. 야, 이건 악화가 돼버렸는데 당백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당백이라고 해요. 기존에 상평통보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상평통보가 있는데 그 상평통보 통용되는 것보다 지금 발행하는 상평통보는 100배 가치가 있느니라 해가지고 당백호전이라고 뒤에 박아놓은 거야 글씨를. 그래서 일당백의 의미 100배 가치가 있다라고 발행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상평통보보다 당백호전이라고 해서 당백전을 발행하게 되면 사실은 화폐 가치는 이것이 만들어질 때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상평통보보다 100배 가치가 되려면 여기다가 제기라 금으로 한점 둘러두든가 아니면 다이아몬드 한 4개 좀 박아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개뿔? 이 만들어질 때만 이 금속이 기존의 상평통보보다 5배, 6배 정도밖에 가치가 더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 입 딱 풀면 100배의 가치를 쭉 빨아들이니까 이거 가지고 막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이게 왜 악화가 됐냐면 100배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배라고 해서 딱 발행해서 기존의 상평통보를 다 끌어들였는데 어? 기존에 이거를 발행했으니까 이게 통용됐을 때에 세금으로 내려고 내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안 받아요, 정부가. 왜? 가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야. 상평통보로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여? 이거 개판이네? 이건 뭐 가치가 높은 돈도 아니네? 라고 인식이 된 거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주 쓸데없는 돈으로 악화가 돼버린 거야. 근데 시중에 이 상평통보라고 하는 것 또 있는데 당백전을 막 가치가 없는 걸 남발해서 막 풀어버리니까 시중에 통화량은 증가하겠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아 주머니 속에 돈이 있어? 그럼 물건을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물가는 앙등하게 되는. 그럼 물가가 앙등하면 어떻게 돼? 이때는 임노동자가 겁나게 많은데 그러면 아 임노동자 같은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바로 물가 앙등은 민생고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악화가 돼버려서 6개월 만에 그냥 폐지시켜버려요. 요게 당백전. 그 다음에 부가세. 근데 조심해서 당백전을 발행하게 되는 게 요게 지금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시기는 섭정하는 시기는 19세기 후반이죠. 근데 당백전은 꼭 경복궁 중건의 용도로만 썼느냐. 그건 아니거든. 왜? 군사비 명목도 가능하고 이거 쓸 때는 또 경복궁 중건 용도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19세기 전반의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랬는데 군사비 명목으로 당백전을 발행했다.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 99% 뭐라고 생각하냐. 아이 이건 군사비 명목이 아니라 경복궁 중건 용도로 발행한 거지. 아니 경복궁 중건 용도로만 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포인트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19세기 전반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왜? 19세기 후반이지 이게 19세기 전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틀린 거지 군사비 명목으로도 당연히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강제 부역 동원. 그러니까 묘지림도 남벌하고 강제로 부역을 동원하고 하다 보니까 경복궁 중건에 대해서는 양반도 반발하고 농민도 반발하는 왕실만 좋아하는 거죠. 이런 차원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6쪽에 경제면에서 이제 민생안정책으로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제 흥선대원군대는 전정을 개혁한다라는 차원에서 양전사업합니다. 양전은 토지를 측량할 뿐이지 요거는 토지 분배라고 하면 안 되죠. 토지 없는 사람한테 나눠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은결을 색출한다든가 면세지를 조사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있었다. 군정, 오 별표, 호포제를 실시하더라. 호포제는 우리나라 역사상 양반한테도 군포를 부과했던 조세의 형평성을 가져왔던 최초의 예가 바로 호포제입니다. 조선시대에 호는 집집마다 군포를 걷는다. 원래 16세기 중종 때는 군족수포제를 쓰면서 군적에 올라가서 군대 갈 애들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군정부들은 군포를 내면은 두 필 내면 합법적으로 빼준 제도가 군적수포제였죠. 16세기 중종 때에. 그러니까 양반은 다 분홍이라든가 양반들은 합법적으로 군포 투필려고 안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역이라고 하는 것이 양반과 상민을 가르는 반상 구분의 신분적인 척도가 돼버렸다. 이게 그래서 상민들만 저 철한 것들은 군대 가는 게 이런 생각이 이제 강했던 거예요. 그 오늘날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꼭 장관 아들 놈들 같은 경우는 군대 빠진 놈들이 그렇게 많더라. 응? 또 장관 자체도 안 간 애들이 많고 그래서 호포제는 이제는 동포제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은 조선후기 군역제도의 개편안이 17세기부터 있었지만 18세기 영조 때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균역법 실시했었죠. 그래서 군포 한 필로 경감시켜주되 대신 부족분을 결작을 징수하고 어염선세 받고 그 다음에 선무군관포로 징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흥선대원군 때는 더 확대해서 동포제 마을마다 다 마을동자 군포를 내거라. 그럼 마을 안에 양반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양반이 반발하겠죠. 아니 어찌 상놈과 같이 군포를 내게 될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반발했더니
그러면 흥선된고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니네 집 노비호, 노비 이름으로 내거라. 그랬더니 네 하고 네. 병신들이지 어떻게 보면. 지네 주머니에서 나가긴 나가는데 명칭을 노비 이름으로 내면 그건 하겠다. 뭐 이렇게 가지고 얻은 것이 바로 호포제입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양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호당 두 냥씩 내는데 호포제. 양반이 반발하긴 했지만 어쨌든 시작은 했다. 자, 호포제. 그래서 조세의 형평성을 높였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환국제도를 개혁해서 사창제를 실시했다. 사창은 면 단위로 우리가 사라 그랬죠, 중국에서는. 그래서 면 단위에다가 창고를 운영하되 이제는 정부의 부정과 비리, 관리 부정과 비리가 워낙에 심하니까 백성들의 곡식을 여기다가 일정 정도를 비축하되 운영권을 그 사수, 사창을 담당하고 지키는 우두머리를 사수라고 하는데 양반 중에서 향촌에 덕망 있는 사람을 사수로 삼아서 그래서 사창을 운영하겠던 제도를 사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뭐 미실시 지역도 있는데 이런 건 뭐 통과하더라도. 그 다음에 서원철폐. 서원철폐는 양반이 반발하죠. 농민은 찬성하고. 서원정리는 영조 때도 신유대운의 조치로 1740년도에 서원정리가 있었습니다. 약 170여 개 정도 서원을 없앤 적이 있었는데 가장 큰 규모는 뭐니뭐니 해도 흥선대원군 때죠.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시키는 조치가 있었으니까. 서원은요 이 당시 2조 판서라 하더라도 서원의 원장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원의 원장 한번 했다 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원장을 하면 지방관 관찰사 지금의 도지사까지도 가서 막 경비 같은 거 다 제공해주고 서원에는 노비도 주고 토지도 주고 세금도 면제되고 서원의 유생의 명단에 등재가 되면 군역도 빠지고 이랬었던 거거든. 그래서 서원을 철폐한다고 하는 조치는 인적자원을 청산한다고 하는 왕권 강화, 그 다음에 재정 확보, 이 두 가지 목표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서원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반이 반대했지만 농민은 저거 쌤통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와 더불어? 호포제와 더불어 서원철폐 단 47개만 남겨놓고 다 없앱니다. 그런데 서원철폐 플러스 향사도 철폐. 향사라고 하는 건 향촌에 있는 양반들의 사당을 향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향사를 철폐하라고 하는 시범 케이스로 만동묘로부터 철폐하는 겁니다. 만동묘는 송시열이 조선 17세기 송시열이 제자 권상한테 유언으로 남기기를 뭐라고 하냐. 야, 중국은 이 1644년에 이미 망했지만 이제는 이 한족 중에서 명나라의 황제를 제사 지내줄 사람도 없으니 우리라도 받들어줘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특히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해줬던 신종이라는 황제의 사당을 우리가 지어서 제사를 받들어줘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충청북도 화양동 계곡에다가 설치했던 신종을 제사 지내지는 사당을 우리가 만동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만동묘부터 철폐하는 조치가 있으니까 야,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는 사당도 없애는데 니네가 뭔데 니네 조상 사당을 함부로 지어? 해가지고 확 없애버려. 이게 바로 향사 철폐 시발점으로 만동묘를 철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원 철폐의 시발점으로 만동묘 이게 아니고요, 서원 철폐의 시발점으로는 이 화양동에 바로 화양동 서원이 있었고 만동묘는 향사 사당을 철폐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시발점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600여 개 서원 중에서 47개만 남겨놓고 다 없애는 조치. 이건 왕권 플러스 재정 다 되는데 당연히 지방 유생들은 반발이 심했겠죠. 자, 그래서 요 대원군의 정책이 이렇게 있었고 오른쪽에 17쪽에 보면은 호포제 사료 꼭 알아두십시오. 호포제 특히 중요해요. 두 번째 사료, 나라의 제도로서 인정, 사람에 대한 세를 신포라 했는데 신포는 몸에다가 부과하는 세금, 포를 걷었으니까 신포라 했는데 군포, 충신과 공신의 자손에는 모두 신포가 면제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이미 오래됨에 턱없이 면제된 자가 매우 많았고 근래 와서는 무려 사족, 곧 양반이라고 하는 애들이 모두 신포를 바치지 않고 그 모자라는 액수를 반드시 평민에게 덧붙여 징수해서 보충하고 있다. 대원군은 이를 수정하고자 동포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동포는 마을 동자거든요. 마을마다 내라고 했더니 반발하니까 양반들이 그러면
니네 집 노비호 이름으로 내거라 해가지고 호포제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한계는 여전히 토지제도 개혁은 없었고, 넘겨보시면 18쪽에 대원군의 대외정책,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있습니다. 예컨대 통상수교 거부정책 이전에도 제국주의 세력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연근에 왔다 갔다 하는 배 이양선이 출몰했던 것이 이미 1830년대도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통상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1860년대에 해당되는데, 특히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국내 와 있었던 선교사들 이용해서 좀 이렇게 프랑스 선교사들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좀 막기 위해서 니네 나라에서 좀 도움을 좀 요청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 했을 때 선교사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거부하는 바람에 이 와중에 중국에서 천주교 탄압이 있었어요. 이래서 우리도 동조해서 천주교 탄압이 있게 되는 건데, 어쨌건 19쪽에 보시면 천주교 탄압 일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거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별표하세요. 박스 19쪽에 처음에 정조 때 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 했었죠? 우리 조선후기 했었습니다. 추조는 이게 형조를 얘기합니다. 형조에서 바로 이제 적발한 사건이다 해서 추조 적발 사건인데, 1785년도에 일명 명예방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명동에서 김범우 집에서 천주교식으로 미사를 거행하고 교리 공부하다가 들통났던 거, 요게 바로 이제 추조 적발 사건입니다. 이때는 크게 탄압을 하진 않았었죠. 왜냐하면 정조는 바로 천주교를 서학으로 이렇게 연구하던 남인 세력을 아주 이뻐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반회 사건, 바로 2년 뒤에 반촌에서, 곧 서울 북촌에서 김석대 집에서 또 천주교 교리 공부하다가 적발된 사건을 반회 사건이라고 했어요. 김석대는 처형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박해, 1791년에 일명 진산 사건이라고 해서 전라도 진산에서 윤지충 권상현 이 사람이 바로 폐지 분주했죠. 제사를 폐하고 부모 제사를 신주를 불살랐던 사건, 요것 때문에 바로 얘네들은 죽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추조 시내바케라 그래, 정조 때. 그래서 남인 시파들이 굉장히 많이 수세에 몰렸는데, 노론들이 공격하다 보니까 이걸 전국을 뒤집기 위해서 정조가 내걸었던 그 고도의 정책이 바로,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뭐 이제 문체반정을 내걸었던 거죠. 1792년에 야 노론 니네도 문체 똑바로 안 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정조 1800년에 죽고 신해박해, 순조 때 신해박해가 있습니다. 1801년 바로 집권 세력했던 노론 벽파 쪽에서 정조 측근 세력했던 남인 시파 쪽을 축출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신해박해다, 신유박해다. 그래서 황사형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뭐 정약용은 유배가고요. 또형 정약전도 흑산도로 유배가고, 이승훈, 이가환, 권철신, 주문모 뭐 처형당하고, 요게 바로 이제 순조 때 있었던 신유박해입니다. 그 다음에 헌종 때, 요 이제 기예박해하고 병호박해는 다 헌종 때 있었는데, 이 기예박해는 안동 김씨 세력은 천주교에 대해서 약간 관대했습니다. 반면에 풍양조씨하고 대립한다고 했었죠. 이때 조대비 쪽의 풍양조씨 집안에서는 천주교 박해, 아주 강하게 천주교를 까고 있는데, 특히 안동 김씨 세도 가문이 바로 관대했기 때문에 요 세력을 정치적으로 찍어내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기예박해입니다. 이때는 상재상서 정하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재상한테, 삼정승한테 재상서 올리는 글, 이게 이제 상제벽서라고 하는 글이기도 해요. 그래서 척사 윤음을 발표하기도 했다. 척사, 사악한 걸 배척한다고 하는 왕명, 이게 윤음이라 그래. 척사 윤음 오른쪽에. 물론 이때도 모방 왕배를 죽여 또 샤스당 뭐 이런 사람이 처형당하기도 했고, 병호박해 1846년 뭐 연도까지는 필요 없는데 순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신신기병병 뭐 이렇게 신해박해 크게 보면 신해박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병 저 다음에 병인박해, 가장 큰 규모는 병인박해입니다. 병인박해가 가장 커요. 어쨌든 병호박해는 헌종 때 김대건,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 신부죠. 한국인 신부, 이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인박해, 1866년에
병인년에 이 중국에서도 천주교 탄압이 있는 가운데 흥선대원군도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던 12명의 천주교 신부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의해서 이제 탄압을 받아서 9명이 처형당해요. 그리고 8천여 명이 목에 잘립니다. 그 절두산 성지도 보이죠? 머리가 잘린 그런 천주교 성지, 이게 순교지, 여기가 바로 절두산 성지인데 바로 성산대교 북쪽에서 동쪽으로 좀 가다 보면 여기 이제 절두산 성지가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 병인 박해인데 그래서 가장 큰 규모로 박해 사건이 터졌는데 그 중에 세 명의 신부가 도망갑니다. 중국으로 가서 도망갔는데 중국에 와 있는 프랑스 극동 함대 사령관이었던 로즈한테 이 사실을 알려요. 그랬더니 로즈는 뭐라 해가지고 뭐 우세한 무기, 이 병화기가 있으니까 조선에다가 보내는 거야. 서신을 먼저. 내가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조선에 갈 테니까 니네 기다려. 이런 식으로 먼저 서신까지 보내고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병인 양요가 돼요. 그래서 1866년에 제너럴 셔먼의 사건, 그다음에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 이걸 우리가 조불 전쟁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오페르트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렇게 가는데, 20쪽, 21쪽.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페이지 20쪽하고 21쪽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있어요. 1번. 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0, 이것도 병인년이죠. 그러니까 병인양요하고는 이제 한달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미국의 배죠. 미국의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던 거야. 대동강은. 미국의 상선이 대동강. 근데 이때가 우기였기 때문에, 아직은 음력을 쓰니까, 7월 달에 우기였기 때문에 배를 측량하지 않고, 뭐 강을 측량하지 않고 막 올라왔네. 큰 배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큰 배가. 제너럴 셔먼호가. 그런데 배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애들이 뭐 먹긴 해야 되니까 식량 같은 걸 구하려고 여기 조그만 배 있죠. 이거 우리가 조그만 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쉽새끼라고 하지, 그치? 쉽새끼, 보트. 이걸 내려가지고 육지에 와서 뭐 식량하고 음식을 구하는데 이때 평안도 관찰사가 누구냐면 박규수입니다. 박규수. 평양에서 박규수, 박지원의 손자죠. 박규수 플러스 이 사람은 관찰사고 백성들과 더불어 이 박규수는 처음에 개국 통상론이었기 때문에 통상론자였기 때문에 외국과 통상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부가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 니네 조난선으로 예우할 테니까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훈시했는데 이것들이 안 가고 여기서 방화하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런 쌍놈의 새끼들 얘들아 불화살을 당겨라 해가지고 쏴서 격침시켜서 침몰시켜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상선이 이제 와서 불타버리고 격침된 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병인양요가 터지는 거죠, 그죠? 병인양요. 천주교 박해 때문에 로즈 함대가 쳐들어오는데 1866년 요건 프랑스 어디 강화도로입니다. 강화도 여기서 누가? 한성근이라든가 한성근 그다음에 양헌수가 분전하죠. 양헌수, 한성근 문수산성 양헌수 정족산성에서 물리칩니다. 격퇴하는데 강화도에는 여기는 규장각 외곽이라 그래가지고 외규장각이 설치가 돼 있어요. 외규장각, 규장각 내각은 창덕궁 주함 여기는 정조가 아주 개혁의 산실로 썼던 것이고 외규장각이라 그래서 강화도에 외곽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왕실의 도서라든가 인장이라든가 의궤 이런 걸 보관해 놨었는데 요 개새들이 가면서 프랑스로 가져간 거야. 약탈 조선왕조 의궤가 대표적이죠. 의궤 플러스 여러 알파 단 여기서 약탈 문화재가 아닌 게 있는데 직지심체 요절은 약탈 문화재는 아닙니다. 1886년도에 프랑스하고 정식으로 조프 통상조약을 체결한 뒤에 프랑스 공사가 그걸 돈 주고 사간 서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므로 요거는 약탈 문화재는 아닌 것이 확인이 됐어요. 조선왕조 의궤는 약탈 문화재였지만 직지심체 요절은 요거는 약탈 문화재는 아니라는 거좀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원군은 이런 쌍놈 새끼들을 봤나 해가지고
척화 비문을 작성해. 척화 비문을 작성하더라. 이건 비문 작성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양이 침범했는데, 사양 오랑캐가 침범했는데 비전 즉화, 싸우지 아니하면 즉 화의하자는 것인데 주화, 매국이니라.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과 같다. 병인작 신미립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병인년에서 병인년에 글을 지었고 신미양요 직후에 신미립 세웠다. 척화비를. 그러니까 조심해. 병인양요 직후에 척화 비문을 작성했다라고 맞는데 척화 비를 작성을 제작하였다 세웠다 그러면 안 돼요. 신미양요 직후에 척화 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1차 조불 전쟁이라고 한다. 병인양요. 그 다음에 오페르트 삽질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2년 후에 1868년도에 독일놈 오페르트는 독일놈이야. 1868년 얘는 그 전에도 조선에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놈인데 워낙에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대원군의 아버지, 고종의 아버지가 통상수교를 거부하니까 워낙에 명당에다가 썼다고 하는 대원군 아버지 남현군 묘를 파헤쳐서 시신 가지고 통상을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거야. 충남 덕산입니다. 충남 덕산 스파월드 있는데 덕산 여기서 남현군 묘를 도굴하려다가 여기 걸려요. 그래서 지방관이 보고하니까 대원군 빡돌지. 이런 씨,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에? 거기를 삽질을 해? 해가지고 외세 배척의 기운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더 빡돌게 만드는 거. 외세 배척이 고조돼. 배척 고조된다. 그런 가운데 아유 이런 자 우리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는 미국이 상선이었어요. 장사배인데 얘네들이 배가 불탔으니까 5년 후에 미국 입장에서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야 이거는 격했어. 이거 우리가 신미년에 쳐들어서 신미양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양 오랑캐들이 동요를 일으켰다. 1871년에 또 미국이야. 미국 어디로? 강화도입니다. 강화 아일런 강화도. 이때는 우리가 물리쳤지만 대동강 때 평양으로 왔을 때 이때는 완전 작살납니다. 어제연 작살나. 어제연이 막지만 작살. 광성보 전투.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 초지진 덕진진 다 작살나는 거죠. 단 여기서 수자기까지 빼고 그러니까 장수 깃발도 뺏기고 미국에서 그걸 해군사관학교에 전리품으로 전시해놨었어요. 우리가 좀 야 동맹관계도 있는데 그것이 좀 쪽팔리게 그거 전시하고 그러니 약탈 문화재니까 줘라 라고 했는데 돌려줄 순 없고 전시하게끔 해주겠다 해가지고 전시한 적도 있어요. 자 그래놓고 척화비 건립이지 그치? 척화비 건립. 이때는 건립이라 그래야 돼. 건립. 응? 특히 강화도에 가면요 요 광성보 이쪽에 가면 그때 미국놈에 의해서 포탄에 의해서 폭격에 의해서 그 파편 맞은 소나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흔적에다가는 이렇게 하얗게 칠까지 표식으로 해놨습니다. 살아있는 소나무에 그때 포탄 맞은 자국. 자 그래서 이게 순서를 알아둬야 돼. 순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는 이게 1860년 65년 사이가 미국의 남북전쟁 시기예요. 그러니까 남부의 장군이었던 리 장군이 주도해서 우세했는데 자 북부에서 밀렸는데 에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야 노예들도 피플이야. 아하. 그래가지고 노예 해방을 기치로 내걸어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내걸었던 그랜나르 링컨은 바로 노예들을 이용해서 또 합세해가지고 남부를 이깁니다. 북부가 남북전쟁에서 미국 역사상 이기죠. 그런 다음에 전쟁을 마무리한 시점이 1865년인데 그거 이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함을 보내가지고 쳐들어온 것이 전함 5척에다가 1800명의 수군을 싣고 해군으로 쳐들어온 공식적인 최대 규모의 전쟁이 바로 신미양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미국을 모르는 상태에서 양놈들이 그냥 동요를 일으켜서 깔짝댔어 이런 의미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제1차 조미전쟁이라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얘기하는 거고 신미양요는 제2차 조미전쟁. 우리가 언제 미국이랑 붙어보겠습니까? 단
요때에 저 신명유 때 쳐들어온 거는 링컨은 아니었어요. 링컨은 죽었고 부통령이었던 존슨 부통령 때 들어왔는데 완전 개박살납니다. 우리 몇백 명이 죽어요. 얘들의 전사자는 10명 이내고 우리 몇백 명이 죽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해군 예컨대 항공모함 다섯 척 온 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깔짝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만큼 국제정세에 어두웠다는 얘기죠. 신명유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제2차 조미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자 그게 바로 20쪽 21쪽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주제사로 할 수도 있겠죠. 뭐 가지고 주제사로 할 수 있어? 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다 강화도를 떠올리셔야 되고 그러면 척화비는 병신양요라고 하는 병인양요 신미양요는 척화비가 건립되게 되는 배경이라고 하면 맞지만 어떤 사건 직후에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신미양요 사건 직후에 건립된 건 맞다. 비문은 병인양요 직후에 지어졌지만 알았죠? 그래놓고 순서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양요 오페라트 신미양요 이걸 알아야 돼. 네? 자 요게 바로 대원군 때 있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20쪽 21쪽 정리한 겁니다. 오케이 넘겨보시면 신미양요 때 어재현 장군의 장숙이 이건 스승사자가 아니라 장수 곧 원수 숫자입니다. 요 숫자가 쓰여져 있는 자기 깃발 요걸 뺏어갔다는 거죠. 약탈문화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원군은 국내적으로 이런 세도 정치를 일수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외적으로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폈다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다 오픈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만 문 닫아 걸었다고 하는 자주적 근대화가 지연됐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런 대원군의 대외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했던 사상가들을 위정척사사상이라고 하죠. 물론 이때 다 지금 통상해야 합니다라는 주장도 있기도 하지만 그럼 이제 22쪽에 척화비가 나옵니다. 아, 양이친범 비전직화 주화매국 계아 만년자손 우리 저 후손 만년대대로 후손들에게 아, 계율로서 남긴다. 그래놓고 병인작 신미립이라 병인년의 글귀를 지어서 신미년에 세웠다. 신미양요 직후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그런 가운데 23쪽에 보면은 개항과 불평등 조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가 뭐냐? 흥선대원군은 73년도에 섭정에서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죠. 왜? 아니 왕이 성인이 됐는데 왜 당신이 그대로 있느냐? 특히 유생들이 반발하는 것이 서원철폐령 때문에 유생들이 흥선대원군을 겁나게 깝니다. 특히 최익현님 많이 그런데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고종의 친정 체제가 되는 거죠. 고종 친정 1873년부터 고종의 친정 체제인데 단 1860년대에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있습니다. 갈등이 일본은 1853년부터 54년 이때 개국을 합니다. 일본도 개항을 해요. 미국에 의해서 불평등 조약을 강제당해 예? 베리 제독이 그때도 오는데 일본을 불평등하게 오픈시킵니다. 그때는 대포로 뻥뻥 쏴가면서 이제 오픈시켰거든. 굴복시켰어. 근데 와우 이거 미국 애들이 장난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참고로 이 시기에 일본의 정세는 어땠느냐면 일본은 1854년도에 개항을 합니다. 개항 어?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하고 그래놓고 야 이거 안되겠다 해가지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개혁을 단행해요. 응? 메이지를 천황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스마번 조시번 이런 애들이 이제 사무라이들이 이제 딱 장악하고 형식적으로 이제 천황제로 갑니다. 1868년이 이게 메이지 유신이라 그래. 메이지 유신. 그래놓고요 1868년도에 자기네는 천황의 나라가 됐으니까 니네도 그리 알라 하고 조선에 외교 문서를 보냅니다. 물론 흥선대원군이 있었을 때죠. 그렇죠? 흥선대원군 때 섭정할 때 조선에 서계를 발송합니다. 서계라는 건 외교 문서입니다. 서계를 보냈는데 조선에서는 이런 잡것들을 봤나 우리가 황제라고 모실 수 있는 것은 중국밀밖에 없다 해가지고 불온하다 해가지고 거부합니다. 조선에서는 서계를 거부 반려시켜요.
서계를, 그 외교문서를 가지고 온 애는 일본에는 아유, 이거 좀 받아줘요. 이거 안 받아주면 저 목 잘려요. 뭐 이렇게 하는데 한 10개월 동안 사인 안 해줘. 안 받아. 거부해. 그 그냥 가. 그래서 1870년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후에 1870년대 초반이 되면 초 73년 무렵에 이때 정한론이 나와요. 정한론. 이거 확 조선을 확 정벌해 버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특히 우리가 개항이라는 게 1876년이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보다 22년 먼저 개항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반면에 우리는 아직도 까마귀야. 감감무소식. 이때 정한론은 조선을 정벌하자는 입장인데 마치 임진왜란 이전과 동일한 상황이죠. 이때 정한론이 이제 누구의 주장이냐면 후쿠사와 유키치라고, 후쿠사와 일본 침략주의자인데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는 근대화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개세야. 후쿠사와 유키치. 정한론이 나오고 이 정한론에 입각해가지고 1875년도에 미국이 팁을 줘.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1875년도에 운효호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운효호 사건을 일으킨다. 운효호라고 하는 군함입니다. 일본의 군함이 처음에는 부산으로 왔었어요. 부산으로 왔다가 강화도로 와. 강화도로 와서 여기서 포격을. 우리가 먼저 포를 쏘게 해. 일본 국기를 딱 달고 왔는데 우리는 그때 임금을 상징하는 어기는 있었는데 국기가 없었어요. 근데 쟤들은 국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달고 왔는데 왜 자기네 나라에 국기를 달았는데 함부로 포를 쏘느냐 해가지고 얘네가 펑펑 또 쏴대. 그래서 이제 포격을 하면서 서로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럼 지네가 영토를 함부로 들어온 거는 문제가 안 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운효 사건에 의해서 강제로 고종체제에서 바로 포함 외교를 강요하는 거야. 포함. 아까 얘기했죠? 함선에 대포를 싣고 와서 외교 관계를 강제하는 걸 포함 외교라고 하고 그 차원에서 불평등하게 체결되는 것이 바로 이른바 강화도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언제? 1876년 2월 달에 음력.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개항 이전에 우리 역사적으로 교훈을 보면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국교가 또 단절됩니다. 1555년 을묘해변 이후에 국교가 단절된 뒤에 일본 사정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임진왜란 터졌어요. 1811년도에 공식적으로는 이제는 조선통신사가 일본 본토를 가지 않습니다. 역지 빙례의 외교 관리에 따라서 쓰시마섬에서 외교 관계를 처리하고 마라. 하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그 한계 속에서 이미 또 불평등 조약을 강제당하더라. 야, 그러니까 일본은 영원한 적이면서도 안 가서는 안 되는, 사정을 또 몰라서는 안 되는, 모를 때마다 이런 비극이 닥치는 이런 골 때리는 상황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좀 이용해 먹어야 되는 거죠, 일본을. 일본의 상황이 이래서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봐야 돼, 파악을.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이 불평등 조약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어쨌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외교 문서 문제를 1868년 서계 문제라고 그래. 흥선대원군이 섭정하고 있는 시기에 저 순서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놓고 넘겨보시면 24쪽에 불평등 조약 체제가 있어요. 25쪽은 이제 세부적으로 본 거고, 특히 24쪽에 제국주의 열강과 맺어진 불평등 조약의 체결 내용, 일단 뭘 알아야 되냐? 순서와 내용을 알아야 돼. 에? 그 중에서 어떤 걸 포인트로 좀 잡아야 할 것이냐를 잠깐 쉬었다가 25쪽 강화도 조약 하면서 같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한 시간은 요 불평등 조약 체제가 어떻게 체결되고 내용이 뭔지 그거를 가능하면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또 내용을 일본하고 최초로 수교했다는 건 다 알죠. 근대 조약이지만 불평등하다는 거.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볼 때 서양 여러 나라 중에서 최초로 근대 조약을 맺은 것은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기륵 같은 존재인지, 근대부터 오늘날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좀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책은 아마 가장 대한민국에서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걸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왜냐하면
어떤 책은 음력으로만 표기하고 어떤 책은 양력으로만 표기해서 어떤 책은 제기를 8월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책은 7월로 돼 있고 이게 어떤 게 맞느냐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이 문의하던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력과 양력을 다 표기하되 단 우리가 공식적으로 1895년도에 을미개혁 때 갑오 3차 개혁 때 공식적으로 양력을 쓰기로 국가에서 표방하기 전까지는 곧 1895년 이전까지는 음력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력을 같이 표기하는 걸로 저는 다 해놨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교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불평등 조약 체제 쉬었다 갑니다.